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25도 내외로 크게 오르면서 평년보다 높아 덥겠습니다. 또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으니 자외선 차단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한편 아침 최저기온은 10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은 19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며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으니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은 전국이 흐리겠고 새벽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 충청 이남 지역에, 저녁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 주말 동안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